Still how? 하지마. 그것 바쁜 날라리 뱀 날라리 데이비스 back again. 자, 바로 아래 내려가면 오늘 비비안 웨스트워드하고 반스하고 콜라보레이션을 한 신발이 나온 걸로 알고 있어. So I'm here to check it out. 아, 그리고 어저께 내가 올렸던 그 영상 봤는지 모르겠는데 5초 정도 내가 보여주도록 할게. So let's go. 나는 지난 28일간 잠 한숨 제대로 자지 못하고 28개의 영상을 올렸다. 그만큼 나는 일을 즐기지만 확실한 휴식 또한 중요하다고 믿는다. 그래서 오늘은 28일 만에 나의 휴식 시간을 가져보려고 한다. 1일 브이로그인데 이런 퀄리티가 나온다는 거는 can't see it anywhere else. 아무 생각 없이 봤겠지만 혼자 삼각대를 세워놓고 찍고 있으면은 sometimes it gets embarrassing. So and that's what today's topic is all about. 사람들 다 보는 데서 영상을 찍는다는 거는 쪽팔릴 수밖에 없고 처음에는. 그리고 익숙해지기 되게 힘든 일일 거라고 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the reason I can do this right now, I'll tell you about it later. BBM 웨스트워드하고 반스의 그 신발을 일단 보러 가기 전에 줄부터 봐야겠지. 그 줄을 보도록 하자. Alright, is this not worth the betting? I don't know. 저게 줄을 서서 왠지 운이 좋으면 살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but it seems like there's also a risk that you might not be able to get it. So 잠시 간단하게 한 10분 15분 딴 데 돌아다니면서 생각 좀 해봤다가 내가 압구정 진짜 20대 20살 때부터 왔던 와플집이 하나 있어. 이거 로데오 자중사는 다 알만한 마트야. 이게 지금 여기로 이전해서 여기서 와플을 잽싸게 하나 먹을 거야. 감사합니다. 맛있어. I just love this place. 크림 좀 많이 넣어주지 않아? 크림은 이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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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영상 보고 있어서 진짜 감사합니다. 오! 뭐야? 그 사이에 줄이 하나도 없어. 는 브라? 아 있구나. 그냥 못 봤어? 있구나. We literally wait for 2분. See, this is what I came for. 난 이게 이쁘다. 응. 아까 비비안 느낌이 없긴 한데 오늘 색깔 되게 이쁘다. 이거 완전 이때서 사서 난 이게 더 이뻐 비비안보다. This is custom made. These are not your name. These are the people who custom made this. 보니까 이런 게 진행 중이네. 예술하는 사람들은 신청해 볼만 할 듯. Back to the vlog. 귀엽다. 그래서 after 30 minutes of waiting, I'm getting in now. 보통 오면은 여기에 가장 무난하지. We'll go with that. 내가 원래 이제 유명한 게 간판을 보면은 후토마키 비스트로라고 써있어. 후토마키라고 하면은 단순히 말하면 김밥인데 좀 두껍게 막고 반대가 이제 호소마키 이런 말이 있지. 호소마키는 얇게 막고 요만한 것들, 요만한 김밥 같은 거 맞잖아. 보통 한 요 정도 되는 사이즈가 이제 후토마키를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그래가지고 이제 후토마키를 뭔가 좀 더 특별하게 설명해줄 방법이 있을까? 이렇게 찾아보고 있었는데 일본 위키피디아에서 가져온 글인 것 같은데 예문이 제 친구 나카무라고는 후토마키가 목에 막혀 죽을 뻔한 적이 있습니다. 후토마키를 끊지 않고 먹는 것은 위험합니다. When you have a 후토마키, 중간에 적당히 끊어가면서 먹어주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 오늘 내가 이제 들어가면 나의 first vlog에 대한 리액션을 짧게 할 건데 지금 식당 한가운데서 이렇게 삼각대 세워놓고 찍고 있단 말이야. 그때는 약간 이런 거 상상도 못했어. 이거 들고 찍는 것도 미끄러워. 삼각대 세워놓고 식당 한가운데서 just by yourself. Everyone's all looking at me. Like right now, people are looking at me. 그래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아, 네. 그래서 이제 후토마키가 나와가지고 보여줄게. 이거 봐. 진짜 안 보일 수도 있거든. 후토마키 사이즈가. Look how big that is. 아보카도. 계란이지. 다마고에다가 단무지에다가 그리고 새우. 그리고 참치. 피클 페퍼. 이 인세트 하면 나오는 바질 소바. 아브라 소바. 그냥 바질 소바라 먹어볼게. Because I love 바질. 바질이 너무 좋아.
여기가 이제 아워베이커리라는 베이커리 중에 엄청 유명한 데 있잖아. 아워베이커리를 오너하고 있는 CMP라는 회사가 하는 곳이야. 근데 항상 느끼는 건데 이 CMP는 조화를 되게 잘 만드는 것 같아. 맛도 막 엄청난 대박은 맛은 아니지만 그 맛을 좋아하게끔 인테리어와 분위기와 뭔가 문화나 이런 것도 잘 섞어서 그걸 좋아하게 만드는 것 같아. Alright, done here. Let's go. Alright, so that was a pretty good meal. 대만의 호또마키 먹어보고 후회할 일은 절대 없을 것 같고 이제 여러분들이 제목에서 봤었던 이 영상을 클릭한 이유를 내가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야지. 나는 이제 브이로그로 시작한 지 한 2년 정도 됐다고 생각을 했어. 근데 얼마 전에 내가 집에 가서 짐을 확인을 하고 있었는데 내가 상상도 못했던 외장하드가 나타났어. 외장하드. 근데 이 외장하드는 1TB밖에 안 돼. 1TB 하면은 내가 매일 영상을 찍는 에피소드가 한 100기가에서 200기가 정도 되거든? 1TB면은 진짜 조그만 거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완전 초짜 때 카메라도 그냥 핸드폰 쓸 때 그때 찍었던 브이로그가 여기 있더라고. 나는 그런 과거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조차 까먹고 있었는데 이 외장하드를 여러분과 함께 털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 사실 나도 영상은 한 개밖에 안 봤는데 그 이유는 여러분들하고 되게 제뉴인하게 정말 오리지널한 리액션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랬어. 근데 안에 브이로그가 되게 많더라고. 사실 이거 보기가 약간 소름도 들까봐 너무 오그라들까봐 무섭긴 한데 그래도 그만큼 또 신나기도 해. 연결이 되었다. 오케이, 옆에 이거 보여? 블로그 비디오. 나 저거 확인도 하지 못했어. 블로그 비디오. That sounds scary. 이거 언제 만들어진 거야? 2017년 3월이면 무려 2년 6개월 전 브이로그야. 이거는 2016년 7월, 거의 3년 2개월 전, 3년도 넘게 전에 나의 영상이야. I'm pretty sure this was never actually made into an episode. Ready? Let's get it. Alright guys, I'm ready now. I'm ready to go, all dressed up. 그죠? 저는 이제 준비했습니다. All dressed up 하면 옷을 다 입었다는 거예요, 그죠? 아, 영어, 존댓말과 영어로 얘기했네. Look at myself right there. I look serious. 막 말 톤이 되게 진지하지. I'm all dressed up. Dressed up 하면은 다 준비가 됐다는 말이에요. I look younger. All right, guys. I am on my way. On my way 하면은 가고 있는 중이라. 아, 영어 표현이 좀 있었구나. 친구들이 너 어디야? 이러면 on my way. 이러면 나 지금 가는 중이야. Okay, okay, that's good, that's good. I don't need to keep watching this. I'm just gonna... yeah, move your face out of the camera. No, what are you doing? Concept인가 봐. Yes, I'm doing it right now! Yeah! Yes, I'm doing it right now! Anyways, 그래도 오늘은 찌질하지 않지? 이게 지금 이렇게 내가 보기에는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주변에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야. 관중들하고 되게 멀리 떨어져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지 내가 장담하는데 관중들 사이에서 내가 찍은 게 있었을 것 같아. Beijing public. 공공장소에서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It's different than what I thought. It's extremely hot here, right? And plus, I'm doing this, yeah, in public. It's still kind of embarrassing, but you know, I'm doing it. Alright. So, 개오그라들아. I need to get myself a 돗자리. But can't find one. Did they sell it? Oh, there it is. Alright. 되게 다 혼잣말이지 마. 다 혼잣말이고. There it is. Alright, so talk to you later. Talk to you later. 장담하는데 이거는 저기서 사람들이 앞에 있으니까 저기 가면은 말을 못하잖아. 음식 사려고 갔는데 그 줄에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저기 들어가면은 카메라 들고 말하기 민망하니까 앞뒤에서 사람들 쳐다볼 거니까. 그리고 저 때는 유튜브를 아무도 하지 않을 때였어요. No one around me knew about YouTube or anything about being a YouTuber. 카메라를 들고 다니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이해를 못하고 저 뭐하는 거야 이럴 때였어. 에피소드로 절대 나온 적이 없었던 이유는 That's because I shot nothing because I wasn't able to shoot in the middle of crowds. 지금은 뭐 이제 누가 쳐다보든 간에 뭐 크게 신경 안 쓰고 그냥 할 말 하는데 그때는 아예 말을 못했네. 개 신기하다. 블로그 비디오 한번 보자. 블로그 비디오. 태국. 오케이 오케이. 이때가 나 기억하는 게 이때가 내 구독자가 한 1,000명? 2,000명 정도 될 때였어. Yeah guys, this is what you need to get your day started, guys. A lot of proteins. High protein. And you cannot miss out on the veggies here. 카메라 퀄리티가 좋아졌네. 뭐지? 아, 이때부터는 yeah, guys, this is what 카메라 썼네. MBI인 거 보니까 이때부터는 카메라 썼네. Day started, guys. A lot of back in my room, guys. 다시 리테일. And I'm gonna chill for a little while and then yeah.
Let's see what happens next. I don't even know what's gonna happen. Okay, I feel a lot more natural. 구독자가 1,000명이 넘어가니까 이제 뭔가 좀 자연스러워졌네. Alright, what's cracking, guys? Now Letty David is back. Hello! And that is a lot of people there. Awful. 2017년 5월부터는 되게 자연스러워. Big crowd of people. Yeah, once again, I'm not sure if you guys recognize the street. I've actually vlogged on the street a couple times in the past. 지난 몇 번 여기서 이 거리에서 and the station. 아직 또 기억나는 게 이때 당시까지만 해도 저렇게 길을 걸어다니면서 되게 카메라한테 민망함을 안 보여주려고 되게 평범한 표정으로 얘기를 하는데 앞에 몇 명이 지나가서 다 카운트하고 있는 거야. 눈이 계속 돌아가. 이때까지만 해도 계속 그랬어.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순간에는 NG가 계속 나. 왜냐면은 민망해서 나도 모르게 신경 쓰여가지고 말을 약간 더듬대가지고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가고 아마 여러 번 다시 갈 거야 여기서. 이렇게 된 김에 내가 메인 채널에 있었던 첫 영상만 딱 보고 이제 끝내도록 할게. 첫 브이로그만 보고 끝내도록 하면 좋겠다. 와, 4년 전부터 올렸구나, 내가 유튜브 영상을. 지금이랑은 엄청 다른 콘텐츠긴 한데 I've been doing it for pretty damn long. I remember making this vlog. I remember having a lot of fun making this vlog. 아마도 이때랑 지금이랑 내가 되게 다를 거야. I did it! The bow! Melody Day! Alright, what is up, guys? Melody Day is good. 여러분들 돌아왔습니다. It's only been 3 hours since I posted my last posting. 제가 아까 포스팅했는데 지금 4시간 됐구나. 한 4시간밖에 안 됐어요. Since because right now it's 7 o'clock. I can't just stay in my bed. I'm not a lazy type of guy. What I like to do in the morning is not getting extra sleep, but getting a workout done instead of that extra sleep. 그죠? 그 엑스트라 슬립을 하는 시간에 차라리 저라면은 헬스를 하겠습니다. Drop. They thought he was done, no. But he's back bigger, better, stronger. All right, it's lunch time. All right, so guess what I'm cooking for my lunch? Lighting is always crucial. Crucial 하면 핵심적이라는 거죠. You gotta try to make yourself look better. At all times 하면은 항상, 항시 이런 뜻이죠. 저같이 이렇게 영상으로 먹고 사는 사람 No, I don't. I make practically nothing out of this. 내가 뭘 만들고 있게요. 이때 끽해봤자 월 한 10만원 들어왔을 거야. 오늘은 평소보다 더 하이퍼한 것 같아요. Probably because I'm home alone. 집에 혼자고 and there's nobody, you know, listening to me. No, I was wrong. Someone's been watching me the whole time. Holy shit. Ba-bum. Ba-ba-ba-bum. Ba-bum. 이거 너무 어렵다. 아, 귀여워. Hey, boy. 어버이랑 피하는 거, you have no. 샴도 똑같아요. 그래서 사람이나 상황이나 물건 다 유시. 이때까지만 해도 저 편집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저 똑같아 하는데 한 10분 걸리고 이랬어. 이때 당시만 해도 내가 마지막으로 내보낸 영상 1분당 10시간이 들어갔었어. 정확히 기억해. 그래서 내가 그래서 5분짜리 영상을 만들려면은 최소 25시간에서 50시간을 편집해서 내보냈어요. 이때는 진짜 이런 편집 정말 어렵게 했어. 딱 봐도 지금 봐도 너무 나다워서 보기 좋다 되게. This is it! 나도 기억하기 힘든 그때 당시에 나의 유튜브 시절을 같이 보면서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서도 브이로그를 하는데 쑥스러워서 걱정이 되고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이 되는 사람이 있다면은 난 솔직하게 말해주고 싶은 게 무조건 적응이 되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시선 신경 안 쓰는 거 이거 백타 나아져. 무조건 연습할수록 나아져. 근데 또 신기한 게 안 찍으면은 또 신경 쓰여. That's based on my experience. 내 경험은 그랬어.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이 보면서 이 positive energy를 흡수했길 바라고 내일도 돌아오니까 I'll see you guys then.